여러분, 7월 월드 투어 DVD랑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LP 레코드판이 출시되었어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볼게요. 특히나 LP로 아날로그 감성에 빠져보실 분들은 구입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전축이 한국 저의 방에 있어서요. 다음에 한국 방문할 때나 이 레코드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7월 월드 투어는 저도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영화라서가 아니라요. 모든 장르의 음악 분야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영화라서요.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감동적이고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는 내내 여러 분야의 음악들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영화랍니다. 특히나 한국의 K-POP도 짧지만 영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답니다. 그 역할을 레드벨벳이 아주 훌륭히 잘 해낸 것 같아요. 그런 이유로 저에게도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만든 어떤 영화보다도 아주 의미가 깊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회사에서 선물이 또 왔어요. 블루레이 DVD가 왔어요. 블루레이 DVD. 짠. 이건 뭘까요? 오리지널 모션 픽처 사운드 트랙 월드 투어. 오, LP 판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LP판이 온것 같은데요? 어, 아이가 이거 어디서 뛰지? 이거 안 다치고. 이거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. 여러분, LP판, 오 마이 갓. LP판 진짜 와, 몇십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, LP판을. 세상에. LP판 여러분, 이렇게 저의 추억의 책장에 그리고 저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소중한 기록 하나가 쌓이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